안녕하십니까. 로블록스 스튜디오 튜토리얼 영상을 찍게 된 임준혁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게임을 개발 및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준비사항으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다운 후 설치하는 과정과 로블록스를 다운 후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먼저 로블록스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로블록스를 둘러본 뒤에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사용한 게임을 개발 및 배포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이미 있는 게임을 수정하여 배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게임을 제작 및 배포할 때 유의해야 할 저작권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블록스 플랫폼에 대한 소개입니다.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개인 플랫폼 및 게임 제작 시스템입니다. 해당 플랫폼은 로아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된 여러 장르의 사용자 제작 게임을 호스팅합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배경이나 플레이 컨셉의 구성에 쉽게 도입할 수 있으며, 툴박스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유저들이 업로드한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습 때 툴박스 기능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만든 게임을 로블록스 플랫폼에 쉽게 배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저 간의 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로블록스 스튜디오 안에 존재하는 툴박스 기능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배포한 게임 자체에 대한 복사가 허용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게임을 템플릿처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수익 모델입니다. 로블록스는 개발자들에게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도구와 오픈소스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만들어 배포한 게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개발자와 회사가 배분하여 나눠 갖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로벅스라는 로블록스 생태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이용하여 게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실제 통화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로블록스를 둘러보겠습니다. 해당 PPT 사진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직접 로블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둘러보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켜고 로블록스에 접속합니다. 저는 이전에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만약에 로블록스에 계정이 없거나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했을 때 이와 같은 홈 화면을 볼수 있게 됩니다. 홈 화면에는 다음과 같이 이전에 참가했던 게임들과 추천되는 게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에 아무 게임 하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게임을 클릭하면 여기 실행 버튼이 있는데, 저는 이미 로블록스 스튜디오와 로블록스를 다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이 게임이 시작되고 진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아바타 자신을 대표하는 아바타가 있는데, 이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친구 관계나 거래, 뭐 그룹 관계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사용한 게임 개발 및 배포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슬라이드 말고 직접 실습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작업으로 설치해 놨던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실행시켜 줍니다. 실행시키면 이와 같이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게임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드렸듯이 로블록스 자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템플릿들을 게임을 더 빨리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중에 빌리지라는 맵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동적으로 이러한 맵이 만들어집니다. 로블록스 스튜디오 안에 메뉴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위를 살펴보면은 홈, 모델, 테스트, 보기, 플러그인 이라는 메뉴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홈 항목은 자주 쓰는 항목들을 모아둔 공간입니다. 선택, 이동, 크기, 회전 이런 것들은 이 맵, 게임 안에 존재하는 객체들, 즉 블럭들이라 하는데 이런 블럭들에 대한 선택, 이동, 크기, 회전에 대한 크기, 회전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버튼들입니다. 추후에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선택한 블록의 속성 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 창입니다. 아까 일전에 홈 메뉴 화면에 있던 선택, 이동, 크기, 회전 버튼이 있고, 그 외에도 효과나 사용자들을 처음에 나타나게 해주는 스폰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테스트 목록은 우리가 만든 게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때 테스트 진행과 관련된 항목을 모아둔 창입니다. 여기 플레이 창이 있는데, 플레이 창을 실행시키면 우리가 만든 게임이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화면 속에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지를 누르면 테스트 환경이 종료가 됩니다. 보기 목록입니다. 보기 목록은 맵 안에 들어있는 전체 블록들, 가능한 맵 안에 넣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블록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루아 언어를 적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관련 제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출력, 스크립트 분석, 명령 모음, 조사식, 스크립트 복구 이런 항목들이 루아 언어를 이용한 스크립트를 제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루아 언어를 활용한 스크립트의 제어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입니다. 게임을 만들 때 추가할 수 있는 각종 항목들을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플러그인 관리, 그리고 플러그인 폴더. 특히 플러그인 폴더에서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새로운 블록들을 폴더를 이용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창에 대해서, 특히 이번 실습에 자주 쓰게 될 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기에서 탐색기 창, 속성 창, 그리고 도구 상자 창을 우리는 이번 실습 때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탐색기 창은 게임 내 맵에 존재하는 객체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창이 탐색기 창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객체, 즉 블럭을 클릭했을 때 탐색기 창에서 그 블럭의 속성이 등장합니다. 이 집에 대한 속성을 확장해 보면은 하부 항목으로 도어웨이, 루프, 윈도우 프레임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성 창에서는 탐색기 창과 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체들의 속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속성 창은 탐색기 창 밑에 있는 이 부분인데, 그 객체의 위치라든지, 객체가 갖고 있는 이름이라든지, 이런 속성에 대해서 그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 상자. 아까 도입부에 소개했던 툴박스인 도구 상자는 다양한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사용자 정의 블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이 로블록스가 특히 갖고 있는 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맵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맵을 로블록스로 업로드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맵에서 각종 조작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한 뒤에 로블록스의 게시라는 항목을 누르게 되면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그리고 설명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적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임의로 이름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게시 성공이라는 창이 뜨면서 로블록스에 우리가 만든 게임이 게시되었다는 알림이 뜨게 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제 프로필에 들어가서 작품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곳에는 지금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 맵이 프라이빗으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 설정에 들어가서 플레이 가능 여부를 공개로 바꾸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주-001이라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게임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작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툴박스 기능을 사용하여 새로운 맵을, 즉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플랫 테레인이라는 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초원 맵이 등장합니다. 이맵 안에서 시점을 변경하는 방법은 지금 저는 트랙패드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툴박스, 즉 도구 상자는 이 게임이 실행될 맵을 보여주는 이 화면 왼쪽에 위치하는데 여기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검색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먼트, 즉 아파트를 이맵 안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먼트를 검색하면은 다음처럼 다양한 형태를 가진 아파트들이 나타납니다. 아무거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 바로 추가가 됩니다. 또한 Ctrl C, Ctrl V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C를 누르고 Ctrl V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복사 붙여넣게 됩니다. 이를 옆에 붙여놓고 이 아파트를 다른 아파트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파트도 있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택 이동 크기 회전행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선택 이동 크기 회전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이 아이템을 선택하여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킬지 앞뒤 위아래 좌우 3차원이기 때문에 6가지 방향이 존재합니다. 또한 크기를 늘리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서 늘리면 크기가 늘어나고 이번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줄이면 크기가 줄어듭니다. 또한 회전시킬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이 빨간색 원, 초록색 원, 파란색 원을 기준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돌리면 아파트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버려진 도시 같은 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trl V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할수 있고 여기에 도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템들이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킨 뒤에 이런 식으로 바닥에 깔아주면 굉장히 빠르게 툴박스에 존재하는 아이템들만을 이용해서 마치 도시를 연상시키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서 맥도날드 매장도 있고 다음과 같은 아이템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정확히 안 되는 관계로 임의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도시 느낌의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 사용자가 필요하니 스폰이 되는 지점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폰이라는 걸 만 모델의 스폰이라는 걸 클릭하면은 여기서 플레이어가 스폰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폰 지점을 여러 개로 선택한 여러 개로 추가한다면 사용자가 이 지점들 중 임의의 지점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외에 다른 움직이는 개체도 넣을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좀비라고 하는 거를 검색해 보면은 이러한 좀비 개체들이 맵 안에 생성이 됩니다. 또한 클릭했을 때 이렇게 아이템으로 확대가 되고 그 아이템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툴박스에 보면 이러한 주황색 광패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로블록스에서 이 아이템은 안전하다고 공인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비들을 추가하고 추가한 뒤에 게임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스폰 지점이 생성이 되고 다음처럼 좀비들이 저를 쫓아오는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단지 클릭 몇 번으로 툴박스가 제공하는 다른 사용자들이 정의한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이렇게 빠르게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로블록스의 장점이겠습니다. 이외에도 이 좀비를 선택했을 때 좀비의 하위에 좀비라는 개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이런 애니메이트나 스크립트 뭐 이런 식으로 좀비에 대한 어떤 특성이 루아 언어로 스크립트 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여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더 게임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미 있는 게임을 활용한 개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만든 제작자가 게임을 복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그런 게임입니다. 보시면 게임 오른쪽에 이러한 점 3개가 있는데 여기서 편집 버튼을 누르면 로블록스 스튜디오가 시작되면서 이 게임을 제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게임을 만들었던 사용자가 만든 맵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저는 여기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 맵을 바꾸어서 첫 번째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블록스 게임에 음향 효과를 넣을 때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넣으면 저작권법에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로블록스 내에서 게임 속 음향 효과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노래의 종류로는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바이 로블록스라고 명시되어 있는 노래나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저작권이 없는 무료 음악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게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만드는 제작자가 스스로 만들어서 로블록스에 업로드한 노래 또한 저작권법에 걸리는 일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By Ash Pokemon 5라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제작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저작권법에 위배가 될수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로블록스 스튜디오에 관한 튜토리얼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